은우, 복학 1회 10입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말고요. 좋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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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텐 하나씩 티? 티가 티 소리 됩니까? 에네 합쳐서 텐 이는 이에어 중에서 응? 합쳐서 텐 뜻은 그렇죠 10이죠 잠시만요 이거 안 했네 오케이 그래서 소리 텐 쓰기 오케이 근욱이 하나밖에 못 고쳤네 틀린 거두 개였는데 고친 거 맞았고 틀린 거 하나 남았는데 오케이 소리 텐 10.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소리 that 하나씩 자 연서야 늘 얘기하는데 시험지를 먼저 내야 돼 알겠습니까? 자 여기에 선생님이 틀린 거 개수를 써줄 테니까 선생님 뭐가 틀렸는지는 표시 안 해. 지금 9개 쳤지? 9개 중에 몇개 틀렸는지 써줄게. 고쳐 갖고 오세요. 자, 4개 틀렸어. 찾아오세요. 찾아서 고치세요. 모르겠어. 이거 읽어봐. 소리. 클립. 네가 쓴건 클립인데 클립. 오케이 그래서 소리. 후가 그거를 찾는 게 공부야. 찾아서 바르게. 그렇지 소리는 that 뜻은 뭐라고? 뭐라고? 잡지? 답지? 아니. 그런 것도 있었나 이번에? 아니. 답지? 잡지? 아니요. 아니. 박지요. 박쥐! 아, 박쥐도 있었어. 박쥐 했다, 박쥐. bat. 아. 아니. 얘는 bat. 얘는 bat. 얘는 vat. 아니. bat. vat. bat. vat. 아니. bat. vat. 소리가 달라요. 근육이 패드 해. 그래, 수의사잖아. 됐습니까? 수의사. vet. 소리가 기억나요? 한글 보고 영어 소리 나고 쓸 줄도 알고, 영어 보고 읽을 줄 알고, 뜻이 뭔지 기억내고. 오케이, 쓰기. 이거 아니야? 1번이야, 2번이야? 2번? 이거지. 오케이, 이거 당연히 기억나야 돼.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소리. 팟? 오케이, 하나씩. 아. 아. 츠. 합쳐서. 팟. 이는. 이에어. 이에어 중에서. 아, 잠깐만. 이가 아 소리 난다는 새로운 소문이네. 너 스피킹 하고 있냐? 클래스 카드에. 플래스 카드요? 스피킹이 혹시 뭔지도 모르는 거 아니야? 스피킹이요? 응? 스피킹 스피킹 하고 있어. 스피킹이 뭐라고? 해줘요. 그건 패드 안 돼. 저기 제일 끝에 거 해야 돼. 스피킹이 뭐죠? 스피킹이 뭔지 알아? 네가 이걸 공부해야 되잖아, 그치? 네. 이렇게 들어가면 암기 하고 있어?
네. 암기할 때 어떻게 해? 암기요? 의미 제시로 하고 의미 제시 끝난 다음에 단어 제시해? 저요? 응. 대체 의미 제시 의미 제시랑 단어 제시랑 다 하고 있어? 응? 저요? 의미 제시랑 단어 제시요. 단어 제시로 할 때는 뭐야? 읽고 뜻 생각나기 읽어봐. 저 의미 제시로 하는 것 같은데. 단어 제시로 읽고 뜻 말하기 하고 있냐고 그래. 단어요? 단어 제시로 확인하는 건 뭐야?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자 읽어보고 뜻 말해 보세요. Pet. Pet 뜻은? 기억이 안 나면 이렇게 별표 하면 되죠. 그쵸? 네. 기억이 안 나는 거 별표 해놓고. 아, 애완동물이었구나. 그치? 네. 그 다음 뭐라고요? 듣고 따라 읽고. 됐습니까? 뜻은? 뜻이요? 전투기. 그 정도면 많았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공군이 쓰는 비행. 그 다음 얘는 뭐? 펜. 못 들었으면 펜. 듣고 따라 읽기. 펜. 오케이. 뜻은? 펜이요. 펜. 오케이. 이렇게 해서 별표 할 것과 별표 안 할 것 다 끝까지 다 했다 치자. 펜.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에? 의미 제시로 바꿔야지. 소리 내보세요. That. 그 다음에 옆에 공책 이렇게 놔두고 여기다가 얘를 이렇게 써야지. 그치? 엄마가 다 써놓고 그 다음에 저가 써요. 네가 혼자 해야지. 뭘 엄마가 써줘. 네가 혼자 해야지. 아니. 이렇게 만약에 썼어. 네. 밑에 안 보고 맞았으면 네. 넘어가고요. 만약에 네. 틀렸으면 별표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암기학습 두 가지를 하는 거야. 틀리면 별표해야 되는 거였어요? 틀렸으면 별표하라고. 맞았으면 별표하지 말고. 그치? 이렇게 해서 네. 암기학습 끝나면 그 다음 뭐해? 리콜 하지? 네. 리콜도 마찬가지. 단어 제시와 의미 제시 골라서 먼저 네. 단어 제시 네. 따라 읽고 따라 네. 읽으세요. 펜. 너 집에서 이렇게 하란 말이야. 네. 펜. 그 다음에 뜻? 펜이요. 이거 고르면 되겠지. 네. 또? net 따라 읽고 net 이 중에 뭐야? 그물 net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단어 제시로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의미 제시 해야 되겠지? 네. 오케이. 그래서 소리 내고 pet pet 이 중에 뭐야? 3번 pet 해서 나왔으면 별표 없애고 이렇게 해서 리콜 끝나고요. 그 다음에 스펠 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빨간이 나왔네요. 빨간은 뭐예요? 빨간이요. 뭐지? 몰랐으면 별표하시고요. 여기다가 다음번에 공부해야 될 거 붉은이 뭔지 공책에다 써놓으세요. 네. 틀렸는 거 뭐하는지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red. 오케이. 여기 밑에 나오네요. 아, 이거였어. 나 틀렸어. 이거 다시 공부해야지. 별표 옆에다가 해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RET네요. 오케이. 그 다음 pat 쓰기 PET. 오케이. 그러면 PET를 입력해보면 되겠죠. cat 맞았네요. 됐습니까? 자, 스펠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엔 뭐 해야 돼요? 스피킹 하라 했죠, 스피킹. 네. 터치가 안 되냐? 마우스 해야 되겠다. 아, 여기서 안 되는구나. 이거, 이것도 해야 돼, 스피킹도. 네. 지금 여기 선생님 화면에 보여주는 데선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스피킹도 하고 마지막에 뭐도 해야 돼?
그 다음에 테스트도 해야죠, 마지막에. 테스트하고 스피킹 하는 거 들려? 예, 테스트하고 스피킹도 하고 다 공부로 하셔야죠. 됐습니까? 네. 잠깐만요. 자, 그래서 얘 소리는 뭐고? Pet. Pet. 뜻은? Pet. Pet. 뜻은? 아니, pet. Pet. 그러니까 pet 아닌가? Pet의 뜻이 pet이야? 이제 뜻은 pet인가요? 맞나? 뭐라고? 맞든 틀리든 얘기해 주세요. 펫? 뭐라고? 펫? 펫의 뜻은 펫이에요? 네. 모르고 있네요. 그 다음에 소리? Bad. 큰 소리로? Bad. Bad. 하나, 셋, 하나, 하나씩. 브. 브. 합쳐서 bad. bad. 이는 이에어. 이에어 중에 에. 오케이. 그래서 소리 bad. 큰 소리로 안 합니까? 소리 bad. bad. 뜻은 그 침대. 침대죠. 오케이. 침대 bad. bad. 쓰기 b e d d o. 오케이. 소리? Bad. Bad. 오케이. 계속해서 소리? Slide. 하나씩? S. L. I. I 아닌데? Slide. 이게 슬라이드일 것 같은데? S L E D. 연서는 다 했잖아. 아, 체크하고 있어? 어? 슬라이드. 슬라이드. 그래서 이는 뭐예요? 아직 더 했어? 아, 고치고 있어? 헷갈려요. 아직 틀리는 거. 합쳐서. 슬라이드. 슬라이드. 이거 다 언제 했던 거야? A하고 B 할 때 했던 거네, 그치? 네. 그걸 이용해서 하는 거네. 새로운 거 배운 게 아니고요. 네. 오케이, 그래서 E는? E-A-O. 중에서? E, 아, A요. 오케이. 그래서 소리? 슬라이드. 슬라이드. 뜻은? 슬라이드가. 뜻은? 수고했어. 뜻이요? 뭐라고? 뜻이요? 어, 뜻도 얘기해야지. 이것도 모릅니까? 두 개째야? 네. 이러면 안 돼. 이러면 공부 안 한 거잖아. 네. 하긴 했는데 기억이 안 나나요? 어, 저요? 어. 10호를 하는 건데요. 뭐지? 9호를 해버렸어요. 네, 안녕하세요. 뭐 했었다고? 9호를 해버렸다고. 9호를 했다고? 네. 왜 그랬어요? 어, 모르겠어요. 근우야, 이제 너 4학년이고. 네. 너도 공부했잖아. 네. 어떻게 하는지 아직 잘 몰라? 아니요. 근데? 깜빡했어요.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